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이 떡볶이에는 다른 야채는 안 들어가고 무만 가지고 떡볶이를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무 떡볶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떡볶이에는 제가 떡을 사왔는데요. 이게 좀 제가 냉장고에 보관해서 좀 딱딱해요. 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. 그러면 멸치 육수를 좀 넣어야 돼요. 멸치 육수를 넣으면 멸치 육수를 일단 두 컵만 넣을게요. 딱딱해진 떡을 넣고요. 아직 안 끓었잖아요.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해서 떡을 말랑하게 해줄게요. 오늘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 한 토막 있으면 되고요. 어묵 두 장 있고요. 그리고 대파 조금 있으면 됩니다. 마늘 없어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고춧가루를 쓸 거거든요.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와 진간장과 설탕, 요게 오늘 들어갈 재료가 다입니다. 그러면 무를 좀 썰어 볼게요.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도 되는데요. 이렇게 좀 작게 썰어도 되고요. 이렇게 굵게 썰어도 돼요.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어묵은 두 장만 넣어줄게요. 멸치 육수를 준비 못 하셨으면 아마 어묵을 좀 더 넣으셔야 될 거예요. 어묵에 육수도 나오니까요. 자, 우선 먼저 어묵을 먼저 넣고요. 자, 대파도 넣고. 좀 보통 다른 떡보다 좀 굵은 것 같아요. 이게 전체는 성인의 한 2인분은 넉넉하게 나올 양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른 두 명은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은 좀 불 세게 할게요. 좀 끓어줘야 되니까. 끓고 나면 그때부터 불을 좀 줄여줄게요. 물을 조금씩 더 추가해 주셔도 돼요. 설탕을 넣을게요. 설탕 두 스푼 넣고요. 진간장은 두 개하고 반 넣습니다. 고춧가루예요. 이 고춧가루는 또 이렇게 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시원한 맛이 나요. 고추장 한 거랑은 틀리죠. 고춧가루 두 스푼.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무도 그렇고 적당히 다 익었으니까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반 스푼만 넣어서 섞어줄게요. 섞어주고 이제 담아주겠습니다. 이 무와 고춧가루가 들어간 떡볶이는요 맛이 깔끔해요. 무도 자, 이렇게 무가 들어간 시원한 맛의 떡볶이입니다.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